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있는 용문으로 캠핑을 나왔습니다. 용문역 바로 옆에 있는 물소리길과 캠핑장으로 유명한 광천유원지, 그리고 용문사 안에 있는 캠핑장과 글램핑장, 용문사 은행나무와 단풍을 둘러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던져놓은 통과를 가지러 지금 갑니다. 통발에 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을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녁에 그 통발을 놔놓고 캠핑 와서 내일 아침에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 이 추운데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감기 걸릴까 걱정됩니다, 사실은. 통발을 놓으러 저기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던져놨습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봐야 되겠네요. 어제 여기 던져놓았던 통발을 건지로 친구가 저 차가운 물속을 헤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추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친구가 저기에 통발을 어제 던져놓았는데, 찾으러 갑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물에 완전히 옷다 젖었습니다. 통발을 찾은 것 같기는 한데 고기가 잡혔으려나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놓고 옵니다. 어이, 추워. 너무 춥습니다. 오늘 통발은 완전히 꽝입니다, 꽝. 낚시도 했는데, 낚시도 꽝입니다, 돌다리. 정겹지 않습니까, 돌다리? 근데, 지난번 장마 때문에 저기, 나무가 떠내려와서 걸렸습니다, 돌다리에. 지금은 물소리도 좀 춥습니다만, 그래도 정겹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입니다. 아침에 해가 좀 떠오르고 저쪽에 물안개가 쭉 올라옵니다. 여기가 광탄 유원지인데 아마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여기가 양평 광탄리 유원지 차박지인데 여기 다 막아놨네요. 아직도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해서 여기에서 캠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표소에는 1일 8시까지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씩 내야 된다고. 야영장 글램핑장. 여기는 용문사 야영장과 글램핑장이 있는 곳입니다.
야영장, 글램핑장 멋지네요.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은 필갱이의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니 항상 옳은 말을 배워 익혀야 하리.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는 약 1100살 이상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42m이고 뿌리 부분으로 둘레는 약 15.2m이다.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높고 오래되었다. 나무 줄기 아래쪽에 혹처럼 큰 돌기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이가 많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350kg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용문사 은행나무가 오래된 만큼 여러 전설이 전해진다. 신라의 고승인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었다고 하며 신라의 마지막 태자였던 마이태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고도 한다. 나라에 재앙이 있으면 용문사 은행나무가 소리를 내어 그것을 알렸다고 전한다. 조선 고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 가지 하나가 부러져 떨어졌다고 한다. 정미의병 때 1907년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렀으나 용문사 은행나무만 타지 않았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아 용문사의 뿌리를 지키고 있다 하여 천왕목이라고 불린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